포르쉐 아닙니까? 포르쉐? 네, 포르쉐 맞습니다. 이 차 진짜 비싼 차 아니에요? 사실은 뭐 강남 산타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포르쉐 카이엔이? 네.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근데 포르쉐를 무시할 사람 없잖아요. 없죠. BMW 520, 이클래스, 네. 뭐 네. 카포가 다른 차다. 네. 폄훼하는 그런 네. 이미지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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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포르쉐를 무시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거의 없죠. 포르쉐를 무시할 정도면은 사실은 본인은 최소 이제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죠. 근데 보통 이제 굳이 좀 폄하를 하자면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봤자 뭐 법인차겠지, 리스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법인 사업체를 운영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법인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내가 회사를 키우고 자리를 잡아서 이 정도 차를 리스로 내려서 타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 차는 정가가 얼마예요? 이 차 신차가로 따지면은 1억 한 초중반 갑니다. 1억 5천이요? 네, 한 뭐 1억 5천까지도 가요. 그럼 이 차 얼마에 팔아요? 지금 이제 중고로 2,500에 팔고 있습니다. 2,500이요? 네, 2,500만 원 내시면은 네. 포르쉐의 오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 사면 수리비는 얼마 나와요? 수리비도 한 2,500 나오죠. 아, 수리비도 네. 차 가격만큼 나와요? 네, 미리 다 표기해 드린 거예요. 수리비도 네. 나온다, 이렇게 다 2,500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포르쉐가 수리비가 얼마나 비싸나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공 하나 더 붙는다, 네. 국산차에 비해서. 얘는 그게 이제 말이 아니라 진짜다. 이제 뚜껑 한번 열면 10이고 네. 닫을 때 50 있고 근데 중간중간에 또 이제 뭐 만질 거 아닙니까? 네. 좀 여기 만지는 값 3만원, 여기 만지는 값 5만원 이렇게 해서 모이면 금방 1,200 되죠. 아니 진짜 수리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사실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든 그냥 언제든 한 200에서 300 정도는 지불할 여유가 있다. 언제든 그냥 갑자기 지금 이 차가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나도 네. 모릅니다. 지금 당장 엔진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도 2,300 낼게 할 정도가 돼야 살 수 있는 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금 3명만 항상 있어야 되는 차다. 그렇죠, 그렇죠. 300은 안 되고 900 정도, 한 3번 정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연속으로 네. 네, 한 900 정도 비상금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차는 어떤 사람들이 타는 차인가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요. 아무래도 네. 차를 좀 좋아하시고 금전적인 여유는 많이 없지만 포르쉐의 어떤 그 감성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네, 그런 분들 많이 타십니다. 이 실내 요 핸들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올드한 핸들이에요. 핸들에 어떤 뭐 버튼도 없고 네. 그렇지만 저 포르쉐 마크가 모든 걸 다 한 방에 표현해 주죠. 보통 셀카를 찍을 때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많이 찍지 않습니까? 왼손은 네, 여기 시계 롤렉스 자리인가요? 네, 롤렉스나 뭐 오데마 피게 하나 끼고 네. 여기 뭐 해가지고 뭐 제일 늦게 출근, 제일 빨리 퇴근, 좋은 사람들과 한남동 이런 거 찍는데 네. 요즘 이렇게 찍으면 이게 좀 간지가 안 나거든. 너무 흔하잖아요. 네. 그럴 땐 요 계기판만 찍는 거예요. 요 계기판 자체가 요 잠깐만요. 네. 지금 소리가 네. 원래 이런 소리 나나요? 원래 좀 이제 차 연식이 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좀 힘이 붙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누웠다가 일어날 때 네. 어린애들은 벌떡 일어나지만 네. 나이 드신 어르신도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하면서 일어나죠. 그냥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잠깐만. 네. 엔진이 조금 지쳐있어. 아, 좀 지쳐있죠. 아무래도 이제 네. 연식이 있는데 당연히 이 1억 5천 하던 게 2,500이 됐어요. 네. 근데 1억 5천일 때 컨디션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좀 네. 많이 지쳐있다. 유통기한이 좀 지났다.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감안하고 사야 된다. 아, 당연하죠. 네. 당연히 감안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엔 이렇게 찍게 되면은 조금 너무 티나잖아. 네. 너무 막 꺼드락거리는 게 티나니까 약간 요 계기판을 찍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계기판이 다섯 개인데? 네, 출근 중 하면서 요게 요 다섯 개 이렇게 있는 게 포르쉐의 어떤 상징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지. 그리고 지금 요 차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포르쉐 마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데 없네요. 보통 네. 이제 여기 있잖아요. 네. 돈 내고 추가해서 있는데 그러면 셀카 찍을 때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어서 살짝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아 마크 거. 나오게 이런 게 요즘에 좀 유행입니다. 이런 건 이제 좀 한물 갔어요. 이제 마크를 자꾸 나오게 하려는 이유가 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포르쉐를 좀 네. 그 위상이 있나. 그렇죠, 그렇죠. 있죠. 애초에 그거 아니었으면 포르쉐를 왜 삽니까? 그냥 산타페 사면 되지. 이거 보여주려고 사는 건데 이 마크요? 당연하죠. 마크빨 당연하죠. 마크빨이라는 거는 이게 그 이번에 발렌시아가에서 출시한 운동화가 네. 있습니다. 네. 진짜 신발이 거의 뭐 썩어 있거든요. 네. 근데 얼마더라? 70인가 80인가 팔아요. 진짜 근데 신발이 아니라 거의 거적대기예요. 네. 근데 그치만 거기 발렌시아가 마크가 박혀 있으면은 그건 하나의 작품이 되고 팔리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네. 이제 이 포르쉐 비싸잖아요. 네. 벤츠, BMW, 아우디 비싸잖아요. 네. 거기는 금은 안 들어있잖아요. 네. 포르쉐는 금이 들어있는 그렇죠. 네. 포르쉐 벌써 금이 다른 거예요. 또 말이 또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데 버튼들도 많고 네.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런 걸 타야 됩니다, 사람이. 그럼 포르쉐 중고로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보통 이제 차를 좀 좋아하시죠? 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금전적인 여유는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이 2-3천 가지고 솔직히 수입차 살려고 그러면은 네. 뻔한 거밖에 못 사요. O시리즈, E클래스, 뭐 A7 이런 거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난 좀 미래의 나에게 어떤 짐을 짊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남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네. 인스타라든가 이런 마케팅에 있어서 포르쉐가 꼭 필요하다. 근데 여유가 없다.
그럴 때 사시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포르쉐 엄청 좋은 차래 이래가지고 사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그럼 그 사는 사람들이 네. 수리비 걱정을 하면서 사나요? 그냥 사나요 일단? 보통은 이제 하시긴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 같은 건데 나한테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복권이 그렇게 팔리는 거겠죠? 나라면 당첨될 수 있을 거야. 난 남들과 달라. 네, 그런 게 약간 기저에 깔린 채로 포르쉐 수리비 많이 나오는 건 알지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나한테는 생겨봤자 그냥 뭐 소모품 뭐 얼마든 갈아주죠. 뭐 한 100만 원 쓸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당장 이게 내일 아침에 수리비 2,5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도 그런 거 압니다. 그렇지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카푸 형님들이 네. 포르쉐도 많이 사고 싶어 하세요? 어떤가요? 아우 엄청 사고 싶어 하시죠. 엄청 사고 싶어 하세요? 없어서 못 사시는 거죠 사실. 근데 왜 다들 520D랑 막 E클래스 네. 이런 것만 타요? 2,000만 원대에 BMW를 사면은 그래도 얘보다는 나중에 고장 났을 때 리스크가 덜 하니까 가성비구나. 가성비 어떻게 보면 가성비예요 사실은. 네. 5시리즈 타시고 E클래스 타시면 우리가 뭐 카푸 형님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이성은 갖고 계신 거예요. 이성적으로 딱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최대한 내가 이 돈에서 가성비 있게 간지나는 것도 가져가면서 네. 고장이 나도 진짜 내 인생이 망가지진 않을 정도인 거를 고르시는 게 5시리즈나 E클래스고 네. 사실 진짜 그 이성의 끈을 약간 놓아버리시는 형님들 같은 경우 이런 걸 가신단 말이에요. 아, 그냥. 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 네. 포르쉐 카푸 형님들은 오늘만 사시는 분들. 아 정말 오늘만. 네, 말로만 오늘만이 없어. 아니라 네, 내일이 네, 없는 네, 분들.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만 사는 사람들. 원래 그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사시는. 네, 그러니까 5시리즈 같은 건 사실은 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일에 나한테 양보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내일에 내가 책임진다. 네. 포르쉐는 내일에 내가 없다. 내일? 그냥 눈 떠지면 사는 거고 안 떠지면 그냥 끝난 거다. 이런 느낌까지 가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사는 사람. 네, 진짜 이성의 끈을 살짝 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럼 이 포르쉐 이렇게 샀어요. 네. 여성분들의 반응이 좋은가요, 어떤가요? 아우 좋죠. 확실히 좋아요. 아우 좋죠, 포르쉐는. 왜냐면은 이게 요즘에 여성분들이 네. 사실 이 벤츠나 BMW 같은 거는 알아요. 이게 뭐 C클래스인지 E클래스인지 요즘에는 E클래스 타고 가도 220D인지 E300인지까지 확인한다고 하더라고. 알더라고요. 다 알아. 네. 근데 포르쉐는 진짜 몰라요. 전 여성분들이 뭐 520D, 530D 이렇게 구분 못한 줄 알았거든요. 520D에는 통풋이 높다는 것도 알아요. 아, 다 알아요. 530부터 들어가는 요즘에는 알고 있어요. 진짜 다 알아요. 근데 이 포르쉐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네. 여기에 이제 220D, 뭐 E300, 뭐 520D, 530i 써 있잖아요. 네. D 써 있으면 좀 서운해지고 네. 그래가지고 막 뜯어가지고 뭐 30i로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포르쉐는 그래서 애초에 그럴 일을 안 만든다. 그냥 카이엔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성분들이 뭐 벤츠, BMW에 대해 안다고 해도 포르쉐는 정말 잘 몰라요. 그냥 카이엔이구나. 오, 이 남자 카이엔 타네?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 좀 궁금한 게 저처럼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G80이나 벤츠나 BMW나 포르쉐나 그냥 비싼 차, 좋은 차, 뭔가 막 포르쉐가 뭐 얼마 더 비싸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딱 봤을 때 알아요? 포르쉐는 알죠.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네. 오피스텔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싼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아무리 관심 없어도 네. 들어보세요. 그냥 가만히 들어보세요. 네. 그 도시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강남구. 하면 네. 강남구가 좋은 건 알잖아. 그죠. 그냥 사람이라면 이거는 부동산을 몰라도 알잖아. 그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E클래스, O시리즈, A6, 포르쉐 카이엔. 하면 포르쉐가 좋은 건 알지, 당연히. 그 정도는 아무리 몰라도 알죠. 그러니까 똑같은 중고 2,000이면 포르쉐를 사는 게 낫다. 차라리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일이 없으면. 내일이 없다는 가정하에. 네. 만약에 내가 내일도 네. 눈을 뜨고 싶다. 네. 내가 내일이랑 뭐 내일 모레 할 일이 있다. 네. 그러면 사시면 안 되죠. 근데 내가 내일 마땅히 할 일이 없다. 나는 그냥 오늘 밤 뭔가 저런 대천 해수욕장이나 네. 홍대나 을왕리 같은 데서 경포대. 좀, 그냥 하루를 좀 즐기고 싶을 뿐. 네. 나에게 내일은 눈 떠지면 사는 거지 안 떠지면 안 살아도 된다. 이러시면 사실은 오늘만 산다 마인드면 포르쉐가 제일 좋죠. 포르쉐가 네. 카푸의 끝판왕 차네요. 그렇죠. 정말 뭐 네. 카푸어라는 말로도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해요. 네. 이성의 끈을 좀 놓으신 분들, 노이성 뭐 이렇게까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갈 때까지 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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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좀 큰 마음을 드셔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말. 전차 그런 거 아닙니다.